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아파트 매물이 나오면 엄청난 속도로 팔려나갔고 사람들은 매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대기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아니냐고요? 불과 3년, 4년 전이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아파트 전세 가격도 함께 오르던 시절. 그 시절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갑 오브 갑이었습니다. 팔고 싶은 가격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서로 사겠다고 전화가 왔었죠. 하지만 2024년 현재 매물은 쏟아져 나오고 사겠다는 사람들은 없으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아파트를 구매한 영끌족들이 매물을 팔고 싶어 하지만 지금 팔 수 없는 상황이죠. 아파트를 팔고 또 판다고 내놔도 구매하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이 미친 듯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미 호가는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매수 의사가 있는 수요자들도 현재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집을 사고 싶은 의지가 있지만 지금 이 가격에 사기에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2024년 3월 7일 현재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현재 8만 102건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서울의 매물이 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팔리는 아파트의 속도보다 쌓이는 아파트 매물의 속도가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2223년 지난해 초 5만 건 아래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지난해 8월 7만 건을 넘어선 이후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죠. 매물 8만 건은 그동안 거래 절벽의 기준처럼 여겨져 왔죠.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23년 지난해 11월 3일 8만 452건을 기록하면서 잠시 8만 건의 벽이 깨졌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1년 4월 이후 처음 생긴 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송파와 강남, 서초 등 서울의 인기 지역이었습니다. 각각 매물 건수가 6천 건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2,000건에서 3,000건대인 다른 지역 매물 건수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자 집주인들은 비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너무나도 비싼 가격이기에 새로운 투자자들이나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지금의 이 가격에 살 능력도 안 되고 살 생각도 없는 상황이죠. DSR 때문에 대출도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강남의 가격은 너무나도 높아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 지금은 아파트 가격의 하락기죠. 무려 15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니 고점에서 구매한 영끌족이나 갭 투자자들은 미처 환장할 노릇이죠. 2020년, 2021년 고점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구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70%, 80%씩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지금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 이자를 갚기 어려워 아파트를 정리하고 대출 원금을 갚으려고 하지만 아파트를 팔려고 내놔도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아 대출 이자만 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못 내는 순간 은행에서 해당 아파트를 경매로 내놓게 되죠. 서울 특히 강남 주변 지역들의 경우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매매 물건을 전세로 돌리거나 걷어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호가가 오르자 다시 내놓는 매물들도 많아지는 상황이죠.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더 받고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래량은 엄청 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락 추세에서 살짝 반등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2024년 1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2,456건으로 전달인 2023년 12월에 비해 무려 37% 이상 증가했습니다. 두 달 전인 2023년 지난해 11월 수준이죠. 그래도 아직 실제 숫자만 놓고 봐서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거래가 많이 된 지역은 송파구는 184건, 노원구 179건, 강남구 151건, 강동 143건 등이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 비중이 높아 업계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거래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잘 보면 약간 슬픈 결과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근 분담금 문제가 일어나서 재건축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지금 하루라도 빠르게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죠. 과거 같은 상황에는 재건축한다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오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재건축한다고 하면 1단 분담금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5억짜리 아파트 분담금이 3억, 5억씩 나오는 세상이 되었으니 차라리 그 돈으로 새 아파트 가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요. 재건축하면 아파트가 오를 테니 영끌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아파트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재건축이라고 붙었고 재건축을 진행하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겠죠.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파트 값은 대세 하락입니다. 앞으로 매물은 더욱 쌓이고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한 명도 안 되는 치명적인 인구 감소,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추세 지속, 엄청난 숫자의 가계부채, 계속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주택 공급의 증대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아파트 값은 크게 오르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이 있으니 아파트도 물가 상승만큼은 당분간은 오를 것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는 하지만 당장 엄청난 숫자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가구 수가 아직까지는 늘어나는 추세니까요. 물론 현재 1인 가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이제는 곧 가구의 숫자도 늘어나는 것이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가 진정한 대한민국 부동산 하락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때가 빨리 온다면 진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한 번에 확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다고 보는 상황. 거래량이 반짝 늘어도 매물 건수가 함께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여러 채 사주던 갭투기꾼들도 줄어든 요즘 실거주자들이 사줘야 하는데 실거주자들은 도전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쉽게 매물에 달려들지 않습니다. 매물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인 시장이라는 의미인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매물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가 잘 팔리는 분위기면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서 가격을 더 올려 팔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이 가격이 떨어지는 분위기면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아파트를 팔려고 서로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미 2023년 지난해 정부가 트레스 DSR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책 기조가 구매자에게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바뀐 이후 아파트 매물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등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괜찮겠지만 2023년 지난해 12월보다 올랐다는 1월 거래량도 평년의 반토막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문제는 그 줄이 이제는 판매자보다도 구매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 사람보다 당분간 팔 사람이 훨씬 많아지고 집값은 당분간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이죠. 서울이요? 강남이요? 예외 없는 상황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서 사줄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죠. 진짜 현금 많이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강남에 쉽게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이미 대세 하락에 접어들었고 서울 수도권 임장 어느 지역을 살펴봐도 거래는 거의 없고 호가는 계속 내려가고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살 수 있는 가격 수준을 넘은 우리나라 아파트 영끌족 집을 누가 사줄까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